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창한 날이죠? 미세먼지 많다 해서 외출 안 했어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은 합시다. 할 말은 합시다. 난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 미세먼지의 농도가. 미세먼지의 농도가 문제가 많아. 진짜 우리나라가 미국이었어 봐. 저 공장 다 때려 부쉈을 건데. 이건 진짜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이었어 봐. 중국이 저 밑에다가 일부러 공장 짓겠어? 참 약소국이 돼가지고 힘드네요. 약소국이 돼가지고 말이야.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우리는 미세먼지 와르르. 우리가 뭐 공장을 돌려서 미세먼지가 생겼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우리가 만든 거뭐 억울하지라도 않지. 꽃가루 덕분에 하루 종일 콧물 전쟁이었어요. 나 아팠다는 건 내가 뭐라고 해줄 게 없어. 유감. 왜냐면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소재로 써먹으면 나는 인성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아픔은 내가 어떻게 말할 게 없고. 원더풀 월드 자은우 얼굴 보는 재미로 살아요. 원더풀 월드 차은우 얼굴 보는 재미로 살아요. 차은우 얼굴 보는 재미가 있을까요? 네, 차은우 씨의 얼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밌는 얼굴이 아니지 않나요? 차은우 씨의 얼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밌지는 않아, 솔직히 말해서. 뭐가 재밌어? 여러분 거울 보는 게 훨씬 재밌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차은우 씨 얼굴 보는데 뭐가 재밌어? 우리네 까만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재밌는데, 참, 차은우 씨가 연기를 요즘 물이 올랐나 보네요. 근데 연기자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연기가 안 는다. 막, 주연을 몇 년씩이나 하는데도 연기가 안 는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 주연을 그렇게나 오래 했는데 연기가 안 느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연기가 안 느는데 주연을 어떻게 오래 하는 거지? 그래서 난이 발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의 연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사람의 이미지가 비호감인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 연기력이 안 좋으면 주연을 오랫동안 못 하잖아요. 오늘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주연을 오랫동안 할수 있을까? 못한다 이 말이죠. 참 그런 점에서 차은우 씨는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차은우 씨가 또 오랫동안 주연을 또 하고 있잖아요.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거기서부터 그게 첫 주연이었나? 아무튼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오래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좀 그래도 괜찮은 연기라서 하고 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연익님 안녕하세요. 차은우 연기력은 좀 심각했어요. 아, 과거예요. 과거. 근데 그런 점도 좀 있을 거야. 너무 잘생긴 사람은 연기력이 잘생김이 지워진다? 강동원 씨가 그랬잖아요. 강동원 씨가 너무 잘생겨서 아, 얼굴 믿고 연기하네. 저 사람 잘생긴 거 원툴이지. 잘생기니까 주연하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랬거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봐봐. 사실상 얼굴 잘생긴 건 맞는데 그런 능글능글한 연기 거기에 거의 뭐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완전 탑이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돼? 느슨한 섹시함이라고 해야 되나? 느슨 섹시? 느색? 한껏 느슨한 섹시함. 아, 그건 조지훈 씨인가? 아무튼 참 잘생긴 사람들은 또 잘생긴 거 나름대로 잘생겨서 연기를 못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또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류준열 씨나 또 김성철 씨도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로 손꼽히는데 근데 진짜로 난 솔직히 류준열 씨는 모르겠고 나는 김성철 씨는 내가 맨 처음 본게 그거 감빵 생활에서 봤거든요. 감빵 생활에서 봤는데 그때는 진짜 잘생긴 줄 몰랐어. 근데
요즘에는 나는 잘생겼다라고 생각해. 김성철 씨도 잘생겼다고 생각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참왜 그럴까 신기하네. 나한테 호감을 산 걸까? 남자들도 반하는 외모라던데 차은우는. 아니 반한다기보다는 경이롭죠. 경이롭지. 그러니까 약간 여자들이 김태희 보면은 드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이지. 막뭐 차은우를 보고 은우 형, 은우 형날 가져. 이거는 아니고. 은우 형날 가져요. 이거는 아니고 그냥 와 잘생겼다. 와 잘생겼다 이거지. 여자들이 딱 김태희 봤을 때그 느낌. 여자 버전의 남자 배우가 안 나왔었는데 차은우 씨가 등장을 했다. 티라미슈 케이크 노래 부를 땐 정말 다원님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좀덜 잘생겨 보이시더라고. 그때는 좀덜 잘생겨 보이시더라고. 요즘에 그 뭐야 어디 영화제 이렇게 입장하면은 정장 입고 하는 거 있잖아. 아이 그런 거 보면 진짜 비율도 너무 좋고 얼굴도 조망만하고. 이목구비가 진짜 얼굴 진짜 작아. 얼굴 진짜 작아. 진짜 나의 3분의 1. 나의 3분의 1이야. 미쳤어. 아난 진짜 이제는 얼굴 잘생긴 사람 별로 안 부럽고 나는 작은 사람이 부러워. 작은 사람이. 다원님은 커요. 나는 크지. 나는 크지. 나는 든게 많잖아. 제 IQ 480이잖아요. 나는 이제 IQ 480에 이제 지금 지금 하버드랑 MIT랑 하버드랑 MIT 동시에 이제 다니는 그런 초슈퍼 지금 엘리트 스튜던트 겸 교수 겸 IQ 480이면 외계인이에요? 480이라도 외계인 아닐걸? IQ 400대인 사람 없나? 모르겠네. 얼굴 크면 어좁. 근데 그 진짜 맞아. 매번 말하지만 내 어깨에 박보검 씨 얼굴 붙이지? 바로 그 줄리엔 강대. 진짜. 내 어깨에 박보검 씨 얼굴 통 호빵맨 얼굴 갈아 끼우듯이 떠러러롱 받아라 해가지고 호빵맨 얼굴 갈아 끼우듯이 팡 갈아 끼우면 바로 그 줄리엔 강 어깨 돼요. 진짜로. 하, 참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 근데 그래가지고 나는 한때 그런 생각 했거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자는 무조건 얼굴 작은 게 좋잖아. 남자 무조건 얼굴 작은 게 좋잖아. 아 여자도 작은 게 좋네. 아 어깨. 얼굴이 아니라 어깨 생각했어. 뭐냐면 남자는 무조건 어깨가 넓은 게 좋잖아요. 근데 여자는 어깨가 너무 좁아도 이상해 보이고 너무 넓어도 이상하고 적당해야 되잖아. 참 그런 점에서 보면은 힘들다. 힘들다. 그러니까 만약 어깨를 키운다면 남자면은 뭐 아무리 해도 어차피 안 커지거든요. 적정선이 있어 어깨가. 근데 그래도 그냥 무식하게 하면 되는데 여자는 뭐 만약에 어깨가 본인이 좁아 운동을 키우고 싶어 운동했는데 너무 넓어져. 그럼 또 빼야 되고 또 빠지면 또 너무 좁아지면 또 키우고 싶어 또좀 넓히고 힘들다. 근데 직각 어깨라는 게 그냥 그 뭡니까? 승모근을 제거한 어깨잖아요. GD 어깨 말하는 거 아니야? G드래곤 어깨? G드래곤 어깨. G드래곤 씨 어깨가 직각 어깨라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어깨가 직각 어깨라는 건 그것은 정말 동의하는 사실이고요. 가끔 제 어깨가 직각 어깨가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힘드네. 지드래곤 따라하기는 힘들어. GD도 직각 어깨로 유명해요. GD도 직각 어깨로 유명해. 근데 사실 직각 어깨는 진짜 타고나는 거라서. 물론 승모근을 제거시키면 제거할 수 있는데 그게 승모근이라는 게 내가 왜 타고난다고 하냐면 그게 사실 생활 습관으로 좀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승모근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른 자세로 있고 그래야 좀 직각 어깨가 될 확률이 있어요. 자세가 그렇게 안 좋은데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GDC는 좀 타고나는 것 같아. 그쪽에 GDC는 좀 슬림 탄탄이잖아요. 근육형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근육이 좀 발달이 덜 되는 사람 같아. 선천적으로 물론 관리도 하겠지만은 선천적으로 근육이 발달이 좀 덜 되시는 것 같아. 옷 입으면은 쫙 이쁘잖아. 근데 갑자기 지드래곤 씨의 치과가 없게 하니까 제 친구 중에 지금 연락 안 하는데 제 친구 중에 어깨에 뽕 놓고 다니던 애 있었거든요. 어깨에 뽕 놓고 다니던 애 있었거든. 근데 진짜로 너무 웃겼던 게 누가 봐도 옷이 무슨 미식축구복 같아. 어깨에 뽕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미식축구복장 같은 거야 어깨가.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 근데 사실 저거는 더 부작용이지 않을까. 저럴 바에는 그냥 내추럴 어깨로 있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깔창도 티가 안 나게 깔아야 좋은 거잖아요. 티나게 깔면은 저 사람 깔창 저 복사뼈 다 보여. 무슨 날아다니는 것 같다. 괜히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질 텐데 그 친구는 어깨에 아주 그냥 어깨가 떠다니더라고. 나 그 옷걸이 춤 있잖아요. 옷걸이를 이렇게 등 뒤에 걸고 이렇게 들면 옷걸이 춤 할 수 있잖아. 그것처럼 어깨가 돼 있어가지고 좀 저걸 언제까지 할까.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가지가지 했어요. 뭐냐면 깔창도 한 8cm 넣었어. 깔창을 한 8cm 넣어가지고 신발을 신었는데 발 뒤꿈치가 보여. 신발을 신었는데 발 뒤꿈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힘들겠다. 내가 그 친구의 신발을 호기심에 발을 넣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와우 하이힐이야. 공기가 다르더라. 공기가 달라. 그 친구 지금쯤 뭐 하고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무겁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몰라. 다른 분들이 옆에서 별말 안 해줘요? 옆에서 별말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보통 그런 친구는 친구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멋있어서 질투하는 줄 알아. 그래서 안 들어요. 다운님도 키높이 신어본 적 있어요? 나는 키높이는 안 신어봤고 깔창은 넣어본 적 있어. 깔창은 넣어본 적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 안 하게 된 시점이 내가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게 편하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전 무조건 거의 슬리퍼 신어요. 저는 겨울에도 슬리퍼 신고 저는 슬리퍼를 매우 사랑합니다. 슬리퍼를 매우 사랑합니다. 제가 슬리퍼 신거나 아니면 러닝 뛸 때 러닝화 두 개 아니면은 뭐 거의 신발을 안 신죠. 슬리퍼 신을 때는 양말 안 신는데? 슬리퍼인데 왜 양말을 신어? 양말 안 신으려고 슬리퍼 신는 건데? 발 안 시려요? 발이 왜 시려? 발이 왜 시리지? 여러분 뭐 수족 냉증 있어요? 저는 겨울 아이라서 추위를 잘 타지 않습니다. 군용 슬리퍼는 안 신고요. 다이소에서 1,000원인가 2,000원 하는 슬리퍼 그거 신어요. 다이소에서 1,000원인가 2,000원에 그 검은 슬리퍼 팔거든요. 그거 신습니다. 슬리퍼의 단점은 오래 신거나 슬리퍼 신고 뛰어다니면 그 발등이 까져요. 사실 그것만 아니었으면 나는 러닝도 슬리퍼 신고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러닝은 러닝화를 신고 해야 되죠. 러닝은 러닝화, 슬리퍼는 슬리���. 딴딴. 맨발로 신으니까 발등이 까지죠. 너무 그 답답하게. 아 다운님, 아니 맨발로 신으니까 까지죠.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마치 집에 있는 철없는 이 사촌 동생 보듯이. 야, 그 누나가 말했지. 그 너 맨발로 신으니까 그게 까지지 이 바보야. 이 아우 저거 너 어떻게들. 아 됐다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슬리퍼를 신으면 멀리 안 가고 또 멀리 가더라도 걸어다녀. 걸어다니지. 딴딴. 여자들은 뒷굽이 까져요. 그러니까 아니 여자들도 이제 힐 신지 마.
여자들 만약에 자기 키가 160 이상이다 그러면 힐 신지 마. 왜냐면은 160 넘으면 여자들 힐안 신어도 충분히 예뻐. 이건 진짜 팩트. 160만 넘으면은 여자들은 힐안 신어도 예뻐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여자의 체형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신체적인 특징이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길거든요. 여자가 하체가 더 길게 되어 있어요. 이 성별이 그래. 그래서 여자는 160만 넘어도 이제 그냥 캔버스 신어도 충분히 예뻐. 다리가 얼마나 날씬해 보이는데? 그냥 입어도, 그냥 신어도 예뻐. 신으면 더 이쁘잖아요. 힐 신으면 옷태도 나요. 그러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힐 신는다고 예뻐지는 사람이면 원래 예쁜 사람이에요. 어? 원래 예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지 마. 여러분 원래 예뻐. 힐 신는다고 예뻐지는 사람이면 원래 예쁜 사람이고 원래 안 예쁘면 힐 신어도 안 예뻐. 그럼 결론은 뭐야? 신은 안 신으나 똑같으니까. 어? 발이라도 펴면 안 신는 게 좋다는 거지 내 말은. 어? 화장빨인데 이러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화장해도 안 이뻐지는 사람은 화장해도 안 이뻐. 그럼 봐. 그럼 화장을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낫지. 왜? 화장을 해도 안 이뻐지는데 화장을 하면 숨 막히고 피부 상태 더안 좋아지고 그럼 얼굴 더 별로 되고 그럼 계속 별로 되고 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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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를 더해서 얼굴 완전 왕별로 되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피부 컨디션이라도 지켜서 어? 피부 컨디션 지켜서 수수한 느낌으로 그렇게 다니는 게 낫죠. 제 말이 틀렸으면 얼른 말해보세요. 거기서 더 이뻐지니까 화장도 하고 힐도 신는 거죠? 아니 뭐 도대체 어디까지 이뻐지려고 그래? 뭐 응? 끝이 없어 끝이. 여자의 이 아름다움에 대해 이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끝이 없어요. 응? 이 여자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그만해. 그만해. 나 같은 사람 힘들어. 나가면 다 예뻐가지고. 어? 그냥 이렇게 나가면 사람이 다 예뻐. 너무 힘들어 나. 어? 나 여기 지금 나 지금 나가면 예쁜 사람만 있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어? 너무 힘들어. 좀 사람들이 좀안 예쁜 사람도 이렇게 있고 평범해야 되는데 너무 다 예쁘니까. 어, 이거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왜 힘들어요? 하긴 뭐 내가 그렇게 또 힘들 건 없다. 그렇게 또 힘들 건 없긴 한데, 그래, 뭐, 아, 예쁘다, 이러면은, 보는 사람이야 좋지. 그래, 뭐 힘들 건 없는데, 여러분이 힘드니까. 솔트들이 힘들잖아. 여자들이 힘들잖아. 여러분 그렇게 꾸미는 거 힘들잖아. 왜 여러분도 그냥, 대충 그냥 세수만 하고 집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 어? 대충 그냥 메이크업 안 하고 다니고 싶은 마음 있잖아. 다 있으면서 왜 그, 어? 암묵적으로 지켜. 그냥 여자들끼리 합의를 해. 우리는 딱 일주일에 하루만 예쁘게 하자. 그러니까 뭐 일요일을 전국 예쁘게 나가기 날 해가지고 여자들끼리 합의를 해. 그래서 일요일만 화장하는 거야. 일요일만 서로의 이 아름다움을 경쟁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편하게 다니기. 그럼 피부도 좋아지고 좋을 거 아니야. 그래도 못생긴 사람만 보는 거 봐. 아니 근데 못생긴 사람을 본다고 해서 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못생긴 사람 보면은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왜 여러분이 화장을 안 하면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못생긴 사람 여러분 못생긴 사람은 얼마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다더라. 진짜 못생긴 사람은 못생겼다는 소리도 못 들어본 사람이래. 근데 나는 맨날 못생겼다 소리 들었어. 맨날 못생겼다 소리 들었는데. 꾸미는 거 말고 다운님 뭐에 투자 많이 해요? 야, 나 꾸미는 거 투자해. 잠깐만. 웃기네. 나 꾸미는 거 투자하거든요. 어? 우씨. 그럼 내가 꾸미는 거 투자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꾸미는 거, 씨. 나 롱패딩도 사고, 롱패딩도 사고, 어? 롱패딩도 사고, 머리도 자르고, 또뭐 있냐? 천연 비누도 사고, 천연 비누도 사고,
또 모낭염 때문에 피부과도 다니고, 모낭염 때문에 피부과 다니고 항생제 먹고 꾸미는 거에 투자하잖아. 나 얼마나 나 그루밍이야. 면도도 하고, 면도도 하고, 시험 기간엔 화장도 안 해줘. 세수도 학교에서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 시험 기간에는 난 도강하는 줄 알았어. 도강하는 줄 알았어. 아니, 분명히 우리, 시험 기간에 도강하면 이상하잖아. 근데 광희씨를 모르는 애가 있어. 어? 물론 내가 다 모르지만 나는 친하진 않지만 얼굴은 알거든? 내가 또 사람들 구경하는 건 좋아해가지고. 근데 시험 기간에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 막 마스크 끼고 오고. 누구지? 근데 시간 지나고 점심시간 지나고 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와 있어. 늦게 왔나 했지. 늦게 왔나 했지. 슬리퍼도 넥타이도 다이소에서 사셔서 꾸미는 데는 투자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다이소에서 사는 게 그거 얼마나 비싼데 그거. 응? 아니, 잠깐만. 넥타이 하나에 2,000원이면은 그거 1,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거 비싼 거예요? 다이소에서. 그리고 난 넥타이만 산게 아니고 슬리퍼만 산게 아니고 아이셔츠도 샀답니다. 5,000원인가? 5,000원인가 다이소에서. 다이소에 옷 많아요. 나 다이소에서 그거 집에서 입는 그 바지 있잖아, 파자마 같은 거. 그것도 샀어. 5,000원인가 하더라고. 다이소 괜찮습니다. 다이소 또뭐 일본 기업이다 하는 사람들 없겠죠? 다이소 이제 국내 기업입니다. 다이소 한국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지분이 이제 더 많았나 아니면 다 샀나. 아무튼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립 제품도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안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 유통기한이라는 게 뭐야? 지식의 저주. 알고 있어야 유통기한이 지났구나 하고 고통을 받지. 이건 유통기한을 내가 몰라. 이거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서 모른다. 안 적혀 있어서 모른다. 안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오래돼서 지워졌을 듯. 아니야. 뭔 무슨 뭐 내가 뭐 이집트 시대에 립밤을 쓰는 줄 아나? 어?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이소 엠버서더는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이소 엠버서더 그런 거 생기면 다이소 가격 올라갑니다. 그 7번가 피자 최근에 유재석 씨가 모델하고 있더라고요. 당장에 내가 든 생각. 유재석 씨 광고 모델로 쓰지 말고 광고비로 그냥 세일하지. 나는 솔직히 먹는 이 식품에는 난 진짜로 광고비를 연예인한테 줘가면서 홍보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걸 광고비를 세일 때리는 게 맞다고 봐. 솔직히 뭐 우리가 연예인이 광고한다고 그거 먹습니까? 뭐 무슨 아이돌이면 그럴 수 있겠지. 뭐 누구처럼 뭐 피자에 뭐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있다고 뭐 그거 사가지고 뭐 부채도 만들고 뭐 그러는 사람이라면 그살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잖아. 식품에는 나는 광고 모델 안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갑자기 얘기 왜 했지? 맞다. 그리고 오늘 투표 용지를 미리 만들어 놔야겠어. 어이구, 어이구. 오늘 주제가 많더라고요. 주제가 많아. 보자. 오늘이 아니라 제가 커뮤니티에 주제 신청을 또 우리 솔트 의견으로 커뮤니티에 해봐요.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주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펼쳐졌답니다.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의 주제가 신청이 와 있어요. 무려 14개의 주제가. 그래서 투표용지를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영어로 된거 번역해서 써야 되네. 영어로 된거 그냥 쓰면 여러분 이해하죠?
이해하죠? 여러분 믿어요? 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잉글리시 스킬 믿어요.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롤풀 주제를 내가 왜 골라?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인데.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커뮤에서 받은 거를 내가 지금 투표지로 적을 거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 솔트들이 골라주면 되는 건데. 왜냐면 주제가 너무 많아. 아니, 옮기는 중은 맞는데 그걸 왜 기다려? 내가 뭐 이거 하면서 여러분 채팅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단순 노동이잖아. 이런 영어로 된거 번역해서 넣기, 주제 신청한 거 이렇게 옮겨 적기. 이건 너무 단순 노동이라서 우리 대화를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멀티태스킹은 돼요. 우리끼리 수다 떨어야지. 디질래? 디질랜드? 디질랜드? 아, 근데 여러분 요즘에 고딩이라는 말 써요? 고민된다. 스쿨 로맨스를 원해서 내가 제목을 적으려고 하는데 고등학생 남자친구라고 하니까 너무 정적인 거야. 너무 약간 올드해 보여서 고딩이라고 하니까 또 너무 무슨 약간 앵질 왓 이런 느낌이라서 이상하게 더 올드해 보여서 요즘에도 쓰는지. 요즘 고딩이라는 말 써? 고딩 남자친구 요즘도 쓰는구나. 근데 이 주제는 뭐지? 연하 여자친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연상 남자친구 눈치를 보다가 집 밖으로 나와서 다시 집에 들어가려니 쉽게 못 들어가는 내용은 여자가 해야 되는 연기 아니야? 내가 여자친구가 밖에서 쩔쩔매는지 뭐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나타내지?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냥 내려봐야 되나? 남자친구 남친한테 잘못을 해서 남친 눈치 보느라 끙끙거리는 여자친구를 달래주는 남자친구. 야, 이거 힘드네, 이거. 내가 주제 그냥 옮겨 적기만 하는 건데 쉽다고 한 발언 취소합니다. 연하 여자친구는 MZ세대이고 연상 남자친구는 약간 나이가 있는 편인데 세대 차이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내용. 나 MZ야! 어? 이거 신청한! 자, 듣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님! 나 MZ인데! 나 MZ인데! 나 세대 차이 몰라서 못하는데? 연하 여자친구와 세대 차이 나는 연상 남자친구. 아, 나도 MZ인데. 연하 남자친구가 약속한 시간보다 3시간 뒤에 집에 들어왔는데, 연상 여자친구는 잠도 안 자고 기다렸네요. 연하 남자친구가 약속한 시간보다 3시간 뒤에 집에 들어왔는데, 연상 여자친구는 잠도 안 자고 기다린, 뭔 말이야? 연하 남자친구가 약속한 시간보다 3시간 뒤에 집에 들어왔어. 아, 집 데이트를 약속했구나. 집 데이트를 약속을 해서, 그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을 늦었는데, 연상 여자친구는 잠도 안 자고 기다렸어? 이거 공포인데? 이거 그 엄마 아니야, 이거. 연상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거. 연상 여자친구가 아니야, 이거 엄마 아니야? 다훈아, 10시까지 오는 거지? 아, 네, 엄마. 다훈아, 언제 오니? 아, 가요! 뚜. 전화를 받지 않아. 이 자식 죽었다. 어? 엄마 새벽 3시까지 부엌에서 불 조그만 거 하나 켜고 기다리면서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그거 아니야? 아유, 공포인데.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어서야 연상 여친의 집에 도착한 연하 남자친구. 경찰인 여자친구가 다쳐서 입원해서 걱정하는 남친이요. 경찰인 여자친구? 이렇게 써주면 난 이건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지. 이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없네. I would really like maybe a cutie shy young girl boyfriend in school. Secret date. Or something like that is you consider it. 그럼 뭐 이분은 샤이 큐티 영걸 보이프렌드 인 스쿨 시크릿 데이트는 겹치네. 학교 연애물이랑 겹치니까 이거는
자, 이거는 귀여운 연하 연상 여자친구를 보러 간 귀여운 연하 보러 간 비밀 연애 중인 귀여운 연하 남자친구 이걸로 해야겠다. 됐다. 됐다. 근데 needy girlfriend든 needy를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궁핍하는 좀 이상하잖아. needy가 애정결핍의 의미가 있나요? 혹시? needy girlfriend가 약간 애정결핍 여자친구의 의미가 있나요? 이게 약간 의역하는 느낌인가? 느낌상 궁핍하면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궁핍한 여자친구인가? 설마? 그건 아니겠지? 약간 애정결핍이겠지? 그치? 근데 나 애정결핍인 사람 안 만나봤는데 어떡하지? 애정결핍인 여자친구를 달래주는 남자친구 됐다. 6분 정도 남았네. 야 근데 시청자 수가 계속 줄고 줄어서 요즘에는 이제 10명 유지하기도 힘드네. 내가 이렇게 줄면은 분명히 어디론가 다 갔다는 건데 누가 그렇게 핫한 거야? 누가 그렇게 핫한 거야? 야, 좀 충격적인데 무슨 수를 써야 되나? 무슨 수를 써야 되나? 댄댄 룰룰루 룰루룰루 11시 돼서 나가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11시 안 됐을 때도 10명 유지하기가 힘들던데 제가 그 잘 안 보긴 하거든요 그 시청자 수를 잘 안 보긴 하는데 슥 보면은 그래도 슥 보긴 해 슥 계속 보고 있으면 우울하니까 슥 보는데 자주 그러던데 자주 10명 밑으로 내려간 게 자주 그러던데 딴 댓대댄 빰빰빰빰빰 아닐걸요 응? 에? Believe in yourself? 잠깐만 럭키박스인데 확률은 50%야 금액이 너무 크잖아 신중해 1번이니까 2번이니까 Believe in yourself 믿으라고 했잖아 날 믿으라고 했어 날 믿어요 그러니까 yourself 너 자신을 믿어라 너가 1등이라고 믿어라 해서 1번? 1번? Believe in yourself 1번 1번이야! 와 5만원짜리 상자 짱 이쁘다 와 야 이거 나 두 개 다 넣은 줄 알았더니 두 개 다 넣은 줄 알았더니 야 이 우찌 우찌 이걸 내가 맞췄지? 야 정말 대단하다 응? 왜 안 올라가지? 이거 왜 안 날짜 제대로 돼 있는데? 이거 럭키박스 안 올라가 잠깐만 아 날짜가 오늘 31일이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 짠! 올라갔다 우리 플라워순이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사랑해 플라워순이 고마워 플라워순이 자 플라워순이의 믿음의 힘을 담아서 좋은 롤플 주제가 선정되길 바라면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롤플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볼까요?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2부는 실시간 롤플 녹음 시간입니다. 아 이게 주제 신청한 사람이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만약에 그 사람이 채팅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이 바라는 뭔가를 잘 만들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연애 박사라도 참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가 힘드네 참 힘들어 재밌었으면 안 되는데 달콤해서 사르르 녹아야 되는데 솜사탕처럼 달콤해서 사르르르 녹아야 되는데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자, 첫 롤풀은 달달했어요? 첫 롤풀은 달달한 거 아니었어? 첫 롤풀은 달래주는 거 아니었어? 그게 달달했나?
첫 롤플 같은 거 너무 나한테는 너무 조심스러워. 너무 조심스러워. 목소리가 달달. 목소리가 달달. 잘 해놓고가 아니라 잘 해놓고는 아닌 것 같아. 잘은 모르겠다. 이번엔 5위 안에도 못 들겠다 왠지.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메일 한 분한테 보낸 줄 알았는데 안 갔다고 했잖아요. 그 분한테서 답장이 아직도 안 왔어. 답장이 아직도 안 왔어. 4월 19일까지 정산수수료 무료래요. 정산수수료? 그래? 근데 나는 금액이 안 커서 어차피 정산수수료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 금액이 안 커서. 근데 원래 정산이 그 월 말마다 하거든? 월 말마다 하니까 사실상 그걸 한 번 정산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네. 정산을 한 번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네. 그러면 정산 안 받고 모아뒀다가 빵 한 사람은 이득인가? 아니 순위 쭉 밀리진 않았고. 12시 1분이네요. 시상식의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스 앤 레이디스, 헬로. 반갑습니다. 얼말 회장님 시상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작지 않은 소소한 행사. 얼말 회장님 시상식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시상에 앞서서 3월 한 달 동안 회장님으로 계셔주시면서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소나무이자 태양이자 달이자 구름이자 바람이자 별, 바람 그리고 햇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하신 우리 익명의 솔트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잉? 우리 소윤장님 신규 회원 가입 고맙습니다. 소윤장님 고마워요. 실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버 가입했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선정 기준은 모든 제작 지원을 합해서 선정이 됩니다. 토스, 투네이션 다 합쳐서 선정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포함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끌 필요 없죠?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탑5 분들도 제가 따로 이메일을 드릴 겁니다. 매번 이메일을 드리는데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달도 동일하게 회장님은 AI 커버곡 7곡 신청권과 음성 편지 하나 드리고요. 탑3는 신청권 3개, AI 커버곡 선택권 3개 드리고요. 탑5는 1개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발표합니다. 0401, 그러니까 4월 1일 00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3월 1일 00시부터 4월 1일 00시까지 4월 한 달 동안 회장님으로 계셔 주실 분은 익명의 솔트 회장님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익명의 솔트 회장님께서는 3월 한 달 동안 정말 저에게 엄청난 많은 도움과 사랑과 우정과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했습니다. 따스한 마음, 아름다운 외모, 올바른 성품, 화려한 옷차림, 또 뭐 있죠? 교양 있는 지식,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우리
익순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마워 익순아. 탑5 분들은 방송 끝나고 이메일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 달에는 어떻게 이메일을 보내야 되나. 매번 좀 이메일을 힙하게 보내고 싶은데 아, 이렇게 보낼까? You are top 5. 당신은 top 5입니다. 외모 순이에요. 저희 top 5 선정 기준은 외모입니다. 당신은 top 5에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참 한 달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현재 진행형인 것 같은데 잘 한번 헤쳐나가보죠. 여러분도 저도 4월은 3월보다 좋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작 지원 Believe in Yourself 맞습니다. 빌순이 오늘의 탑1입니다. 빌순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빌순이의 하루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빌순아, 이불 꼭 덮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꿈에 나오길 바랄게. 잘자 빌순아. 내 꿈꿔. 솔트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소. 다날. 빌순이는 엔딩곡 신청할 거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알아서 엔딩합니다. 11분까지 기다릴게.